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2년 만에 돌아온 What's in my bag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What's in my bag을 올렸던 게 보니까 2021년 12월이더라고요. 그때 학교에 들고 갔던 백팩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영상을 늘 새로 찍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똑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과연 이게 재미있을까? 과연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쫌쫌따리 추가된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새로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은 바로 이 가방입니다. 꽤큰 크기의 가방인데요. 얘는 필린더블랭크라는 브랜드의 숄더백이고요. 트라페즈라고 불리는 모델인 것 같아요. 나일론 재질이고 보부상자에게 딱인 숄더백입니다. 원래는 이거랑 같은 디자인의 가죽으로 된 가방을 갖고 싶었어요. 그게 클래식한 느낌도 있으면서 크기도 넉넉하고 또 뭔가 좀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무겁다는 평을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같은 디자인의 나일론 재질 가방이 새로 나왔길래 이거를 샀습니다. 블랙이랑 라이트 블루랑 라이트 그레이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제가 검은색 가방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골랐고요. 어느 옷에나, 그리고 어느 계절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가방을 무신사에서 샀는데, 이게 원래는 1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세일 기간이 되기도 했고, 무신사에 가입하면은 첫 구매 혜택인가, 뭐, 할인 쿠폰인가 이런 거를 막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사려고 무신사에 가입을 해서, 받은 쿠폰이랑 혜택이랑 다 먹이고 해서, 거의 11만 원에 샀습니다. 그 정도면은 진짜 잘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나 잘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였다라고 스스로 평하는 이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여기 달려있는 키링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키링 굉장히 귀엽죠? 2023 블로그마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로마티카랑 하이다나 작가님이 콜라보한 어드벤트 캘린더를 제가 열어봤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키링입니다. 털복숭이 키링인데, 이거를 어디에 달까 하다가, 요즘 또 가방에다가 인형 키링 다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네, 저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마침 색깔이 딱 맞기도 했고요. 이 가방의 특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에 큼직한 주머니가 두 개, 그리고 양 옆에 작은 주머니들이 또 하나씩 각각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나뉘어져 있고, 저는 이 양쪽 사이드 포켓은 사용을 안 하고, 앞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뭐를 잡다한 거를 넣어 다니는데요. 일단 이 주머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닙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당연히 늘 가방에 넣어 다니고요. 저는 아이폰 XR을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폰계에서는 XR이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 시즌이 오면 늘좀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기본 투명 케이스를 끼고 있고 800의 작가님의 커다란 그립톡을 붙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 그립톡이 사실 처음에 살 때는 귀엽기는 한데 너무 커서 아이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크니까 이게 손가락에 딱 끼웠을 때 안정감도 더 있고 밖에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영상 같은 거볼때 아예 그냥 받침대 같이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머니를 열어서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저의 영혼의 동반자. 에어팟입니다. 1세대니 2세대니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일단 프로가 아닌 그냥 기본 거를 쓰고 있고요. 데일리 라이크의 귀여운 하마 캐릭터 남구의 실리콘 케이스와 키링을 이렇게 끼워뒀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들고 다녀도 에어팟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은 이제 주로 독서할 때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용, 이 에어팟은 대중교통용. 그리고 이쪽 주머니에는 제가 사탕들을 주로 넣어 다니는데요. 일단은 저의 또 다른 영혼의 동반자, 홀스입니다. 제가 What's in my bag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사람 많은 곳이나 대중교통 같은 데에 가거나 타거나 하면은 이렇게 좀 공황 증세가 몰려올 때도 있고 멀미가 날 때도 있고 해가지고 민트, 뭐 멘톨, 이런 시원하고 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입가심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사탕.
리콜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레몬 민트 맛이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맛있어서 하나씩 꼭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주머니는 두 짝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가방인데 안에도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파우치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저의 지갑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갑이 지난 What's in my bag 때랑은 달라졌죠? 얘는 폴로랄프 로렌의 곰돌이 지갑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백화점에 들렀는데 너무 귀여운 지갑이 있다. 이거를 좀 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죠. 원래 제가 그냥 지갑이랑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를 넣어 다니는 카드 지갑을 항상 따로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같이 챙기는 게늘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지갑보다는 살짝 크지만 저는 카드랑 쿠폰이랑 현금까지 꼭다 같이 들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귀여운 파우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 2021년 왓츠인마이백에서는 충전기 같은 거를 넣어 다니는 파우치로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잡다한 생필품을 넣어 다니는 파우치로 쓰고 있습니다. 귀여운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과 셀리 브라운의 자수가 들어간 겨울 시즌에 특히 잘 어울리는 파우치이고요. 이 안에는 알코올 스왑, 손거울, 빗, 이어플러그, 잡다구리한 약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판매를 안 하는 저의 또 다른 영혼의 동반자, 아베다의 블루오일입니다. 뭐 머리가 아프거나 멀미가 나거나 할때 관자놀이나 목 뒤나 뭐 어깨 근육 뭉친데 요런 데 발라서 꾹꾹 눌러주고 마사지를 하면은 시원해지는 리프레시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팔아요. 아베다의 비슷한 제품이 새로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뭐 쿨링 밸런싱 컨센트레이트인가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비슷하긴 한데 이거보다 시원한 느낌이 좀 덜하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몇년 동안 들고 다닌 거라서 진짜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화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의 핸드크림. 리튼온 워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러브송이라는 향의 핸드크림입니다. 사실 저는 일과의 대부분을 책을 읽거나 혹은 뭐 책을 뭐 들고 다니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책에 크림이나 오일 묻는 게 너무 싫어서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향이 워낙 좋아서 약간 향수처럼 쓰려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꽃이 가득한 꽃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훅 끼쳐오는 그 생화의 향. 딱그 향이 납니다. 이거 대학원에서 강의 듣다가 제 앞자리에 앉은 분이 쓰시던 건데요.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 방금 바르신 핸드크림 어떤 제품이냐고 살면서 진짜 그런 거 처음 물어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따라서 샀던 거거든요. 촉촉하면서도 비교적 금방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라서 뭐 미끌거리거나 너무 끈적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제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진짜 꽃향기가 너무 예쁘게 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핸드크림이고, 사실 제가 핸드크림을 이렇게까지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써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쓰면은 하나를 더 사서 쓸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선크림이랑 틴트만 가볍게 바르고 다니는 편이어서 화장품은 립 제품 정도만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데 얘네를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었어. 일단 요거는 딘토의 브론테 컬렉션 멜팅 글로우 립밤입니다. 워더링 하이츠라는 컬러이고요. 작명이 진짜 너무너무 책덕후 취향저격이지 않나요? 이 딘토라는 브랜드가 고전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또 이름을 붙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브론테 컬렉션이라서 컬러명이 다 브론테 자매에 관한 것들이고 뭐 셰익스피어랑 조지 엘리엇, 심지어 아우렐리우스 컬렉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색감을 분명 못 잡아낼 것이므로 공홈의 발색샷을 대신 보여드리겠지만 이 워더링 하이츠는 특히 색감도 너무나 예쁜 제품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립밤이기 때문에 되게 촉촉하고 편안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음료 한번 마시면 컵에 다 묻고 또 지워지고 하는 애초에 착색이 없는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워더링 하이츠라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얘도 딘토 제품인데요. 되게 귀엽죠. 글러글로이 미니 립 듀오 제품으로 나왔던 거고, 얘는 또 컬러명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제가 세계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표현이 틴트의 이름으로 붙은 거예요. 이 딘토의 글러글로이 립 틴트는 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얘는 메멘토 몰이라는 딥한 버건디 컬러와 같이 한정판으로 나왔던 미니 듀오 제품이고요. 사실 저는 버건디, 다크한 핏빛 컬러를 은근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메멘토 몰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샀던 건데요. 메멘토 몰이는 집에서 준비하고 나갈 때 바르고 있고, 얘는 밖에서 립다 지워져서 수정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때 주로 바르려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이 미니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얘네 이야기를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책 덕후의 마음을 저격한 립 제품들. 이렇게 말하니까 딘토 광고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인스타에 뜬 광고를 보고 사게 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파우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자주 보신 파우치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모가 만들어주신 파우치인데 그때부터 꾸준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여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누피 파우치에 들어있던 것들을 담는 그런 생필품 파우치였는데, 얘가 오래 쓰다 보니까 끈이랑 천이 다 늘어나서 헐거워져가지고 얘가 가방 안에서 내용물을 자꾸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내용물을 좀 적게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요것은 보조배터리입니다. 아이워크라는 브랜드의 보조배터리이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여기 딱 열면은 바로 꽂을 수 있게 요 포트가 들어있고, 그래서 뭐 따로 케이블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크기도 작고, 물론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한번풀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용량이고, 또 충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냥 딱 크기에 맞는 정도의 성능이나 어디 오래 그리고 멀리 나가거나 브이로그를 찍어야 돼서 빨리빨리 충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따로 충전기를 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카페 가서 작업하거나 이럴 때는 얘 하나만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귀여운 제품인데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소소한 꿀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아트박스에서 산 휴대용 테이프 클리너입니다. 일명 돌돌이. 이렇게 열면은 이게 들어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 그러면은 이제 이런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끔 학생 때 자주 갔던 아트박스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봤는데 요거를 딱 발견을 한 거죠. 청소 제품 뭐 이런 카테고리에서.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들고 다니느냐? 저도 이거를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그런데, 제 카페에서 입고 있던 뭐 외투나 가디건이나 이런 거를 벗었을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켰다가, 아니, 내 옷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려고 얘를 샀습니다. 테이프 용량이 아주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사면은 이 테이프가 총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급할 때 쓰기 아주 좋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있냐. 얘도 이제 아트박스에서 같이 샀던 건데요. 압축 캔디 물티슈? 뭐 그렇게 불러야 될것 같아요. 왜 아시죠? 물에 적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티슈가 되는 그런 거? 저는 보통은 그냥 아예 화장실에 가서 손을 물로 닦는 편인데, 이제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닦아야 한다든지 물티슈로, 그리고 카페에 갔는데 테이블을 한번 물티슈로 훔치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쓰려고 한 두세 개씩 넣어 다니고 있어요. 저는 대비를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아트박스에서 같이 주문을 했던 미니 현미경. 여기에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사봤는데요. 이게 10배가 확대되어 보이는 미니 현미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작은 것이 또 LED 불빛이 나와. 이렇게 꽤 밝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손바닥도 볼수 있고, 내 손등도 볼수 있고, 이렇게 직물의 짜임도 볼수 있고, 한 그런 제품입니다. 집에서 이거를 산날 이것저것 막 보고 다녔어요. 막 원목
책상도 이렇게 보고 다니고, 집에 있는 화분에 나뭇잎도 보고 다니고, 그리고 막 가족들 피부도 보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확대해서 보면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자연물도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보려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끔 제가 이제 딴짓을, 책을 읽다가 딴짓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차라리 현미경을 들여다봐라. 약간 요런 느낌? 빵의 단면, 쿠키의 단면, 요런 거좀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 식히려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진짜 별의별 걸다 팔고 있어. 이거 저희 엄마도 탐내셨어요. 그리고 또뭐 안에 뭐 초콜릿이나 크리스마스 때 먹다 남은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손에 안 잡히니까 안 꺼내겠습니다. 그냥 초콜릿이랑 사탕이에요. 그리고 이런 휴지도 따로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템포라는 브랜드의 휴지이고 몇 년째 이 브랜드의 휴지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서 가방에 쏙 넣기도 편하고 도톰하고 잘안 찢어져요. 그리고 찢어지더라도 먼지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펴면은 꽤 면적도 넓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닌 휴지만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우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리딩 모먼츠나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폰을 넣어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참고로 이 파우치는 알라딘에서 사은품으로 옛날에 받았던 파우치인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자꾸 실밥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 헤드폰은 역시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니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어디선가 보여드렸던 이어플러그를 귀에 끼고 얘를 한번더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시끄러운 햄버거 가게나 뭐 사람 많은 카페에서도 책을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고 나서부터는 이게 없으면 카페에서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까탈스러운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머리가 아픈 게 없어서 좋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도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얘가 접히는 모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을 수가 없어서 딱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케이스를 따로 안 줘요. 맞는 파우치를 따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제 가방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북 파우치를 보여드려야죠. 그 안에 든 것들을 보여드려야죠. 이번 가방에는 요 옷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 미눈북클럽 가입했을 때 가입 선물에 들어있던 북 파우치이고요. 간소하게 정말 작고 얇은 책한 권만 들고 나간다 할 때는 이제 영상에서 이전에 몇번 보여드렸던 책보에 책을 싸서 들고 다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저것 좀더 많이 들고 나가서 좀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이북 파우치에 넣고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책처럼 딱 펼칠 수 있는데 여기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위에는 주로 스티키 플래그 같은 것들을 넣어 다닙니다. 저의 독서 필수템 스티키 플래그. 정말 항상 항상 들고 다니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3M에서 나온 포스트잇 플래그도 자주 쓰고 이 칸미도 코코후센 페이지 마커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칸미도 코코후센 페이지 마커가 3M 거보다 좀 비싼 애라서 제가 아무 책에다가 막 붙이지는 못하고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나 아끼는 책이나 혹은 표지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이 컬러감과 찰떡이다 할때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주머니에는 요것이 들어있는데요. 요것은 벅서링입니다. 이거는 브랜드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교보문고랑 어드벤트 캘린더 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협업하고 나서 담당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독서링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독서링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항상 보면서 저게 얼마나 편할까 싶었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엄지손가락에 힘이 굉장히 덜 들어가더라고요. 크고 무거운 책은 아예 책상이나 독서대에 내려놓고 읽지만 작고 얇은 판형의 책들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들고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잘 쓰고 있죠. 그리고 요것은 이게 뭐냐면 저의 꿈 노트입니다. 미래를 위한 꿈 이런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밤에 잘때 꾸는 꿈을 기록해 두는 노트예요. 어트와이언이라는 브랜드에서 얼마 전에 영상 노출 의무 없이 무상으로 보내주신 노트인데요. 안에 내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8칸 분할도 있고
이런 특이한 디자인도 있는데요. 간단한 틀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쓸수 있는 형태의 내지이고,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꿈 노트로 쓰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아무 무늬도 없는 그냥 까만색 깔끔한 표지였는데, 이렇게 좀뭐 잠과 관련된 스티커들을 몇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앞뒤로 꽉꽉 채워놨고요. 제가 되게 희한하고 재미있는 꿈을 종종 꾸는 편인데, 원래는 그거를 그냥 일기에다가 썼어요. 근데 꿈 이야기만 한꺼번에 모아서 따로 좀 기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꿈이란 게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싹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잊기 전에 빨리 캐치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외출할 때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글로 깔끔하게 옮겨야 되는 밀린 꿈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어서 이 노트를 하루 들고 나갔어요. 근데 2024년 들어서 처음 꾼 꿈에 누가 나왔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꿈을 하나 꿔가지고. 일단은 티모시 샬라메가 메인으로 나왔고요. 헬레나 보넴 카터와 이멜다 스턴톤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벨라트릭스와 돌로레스 엄브리지로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전날인가 제가 자기 전에 인스타 릴스에서인가 더 크라운이라는 그 영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딱 거기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으로 나온 이멜다 스톤톤 배우가 꿈에서 나왔고, 헬레나 보넴 카터도 되게 격식 있는 복식과 매너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나왔다, 내 앞에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옆에 있었던 사람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였다라고 인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스케일 큰 꿈을 꿨죠. 재미있는 건 제가 2023년 12월 31일에 꾼 꿈에도 헬레나 보넴 카터 배우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배우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벨라트릭스로 분해서 죽음을 먹는 자들과 함께 다니기에 제가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꿈을 꿨고요. 영화관에서 도망 다니는 꿈을 꿨고, 이렇게 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노트를 새로 마련을 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란 거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꿈에서 깨자마자 진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핸드폰 그 카톡에다가, 저에게 보내는 카톡에다가 대충 기록을 해놔요. 오타 가득하고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 제대로 옮깁니다. 신기하게 꿈에서 깨자마자 카톡에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적어놓기만 해도 꿈에서의 장면들이 꽤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증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헬레나 보넴 카터 배우가 나온 그 꿈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다. What's in my head? 그리고 여기에 넣어간 펜은 제가 늘 쓰는 유니볼 시그노 0.28. 마침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권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우다영 작가의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우다영 작가님의 세 번째 소설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지에서 나온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 이라는 우다영 작가님의 작품집을 너무나 좋게 읽었는데, 이번에 문지에서 또 다른 소설집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어떤 의미일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이 표지도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마치 검은 밤에 빛나는 유리 파편 혹은 보석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개장이 떠올랐어요, 표지를 보자마자. 이 뒤에 써있는 문구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깊은 밤 깨어나는 요람의 기억, 경계 너머에서 밝아오는 아름답고 참혹한 진실. 이거는 내가 너무나 좋게 읽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막 밀려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뒤에 보면은 김보영 작가님께서 추천사에 지적이고 환상적이다라고 쓰셨는데, 이것만으로 됐습니다. 지적이고 환상적이다. 그럼 읽을 이유가 충분하지. 그래서 네, 이거는 출간이 되자마자 산 책이고, 아직 초반을 읽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 리뷰로 따로 가져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책의 표지를 보고서 이제 자개장이 연상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갈피도 요거로 마련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것도 반짝반짝 하는 게. 이거는 알라딘에서 나온 나전 종이 책갈피입니다. 다섯 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던 책갈피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1월 50도 디자인을 골라서 여기다 끼워놨고요. 보자마자 너무나 완벽한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둘다 이렇게 아주 샤이니 샤이니한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얘도 같이 넣어 다니고 있는데요. 이장옥 작가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문학과 지성사 책이네요. 이렇게 카페에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러 갈 때는 보통 메인으로 읽고 있는 책한 권, 그리고 혹시 가방의 무게가 허락을 한다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얇고 작은 책한 권을 더 들고 가는데요. 이 책이 작고 얇은 책이라서,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우다영 작가님의 책하고 겹치지 않는 분위기 혹은 겹치지 않는 장르의 책이라서 챙겨놨었죠. 문지 에크리 시리즈의 책이고, 이장욱 작가님의 산문과 단상을 엮은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읽으면 특히 어울릴 책인 것 같아서 이번 겨울에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책도 같이 넣어놨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이 보부상 가방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2021년 버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랫동안 촬영하고 싶었던 영상을 드디어 촬영하게 돼서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요. 뿌듯하고요. 지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과 새롭게 마련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 적절히 좀 수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네요. 네, 여러분의 가방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특히 나만 아는 꿀템 혹은 외출의 질을 올린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손민수에서 한번 따라 사용을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